출근도 하고 그러시는데. 맞아요. 오늘 나들이 가나? 로빈이는 좀 힘이 들어서 아빠 자전거에 히치하이킹해서 가요. 자전거를 개조했나? 특이하네. 우리 앞에 태우네요. 자전거 색깔도 덴마크 색깔이네. 동화 같은 색감이에요, 그죠? 덴마크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휘게겠죠? 휘게. 우와. 아, 귀여워. 자전거 좋다. 그래, 이런 거 좋아. 저희 가족은 주말이면 밖으로 나가 여유를 즐기는데요. 좋아요, 중요하죠. 특히 가족끼리 자전거를 타며 휘게를 즐기곤 해요. 그래, 운동도 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발 자전거를 졸업한 로빈이 덕분에 더 많은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 귀엽다. 이때 또 신세계죠. 오늘 저희 가족의 휘게 라이프를 보여드릴게요. 우와. 기대된다. 아, 이쁘다. 덴마크는 한번 살아볼 만할 것 같아. 여유롭게. 어디 가시나? 아침인 것 같은데. 귀엽다. 아, 귀여워. 아, 귀엽다. 로빈이는 유치원에 가서 저희가 오늘 유치원에 있는 동물들에게 밥을 주는 날이에요. 유치원도 뭐? 주말에는 선생님들이 안 계시니까 순번을 정해서 밥을 주는데. 아, 진짜? 오늘은 저희 가족이 가기로 했어요. 아, 이거 괜찮다. 선생님도 쉬어야 되니까. 아, 돌아가면서 가족끼리 이제 담관을 맡았군요. 근데 사람이 하나도 없네? 진짜 없네? 트럼프 씨 연습 찍은 거 아니야? 너무 멋있을 것 같아. There is no teachers. No teachers today. It's weekend. 선생님만 없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데? 로빈이가 동물 친구들 어디 있는지 보여줘. 무슨 동물이지?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햄스터, 햄스터. 이게 햄스터가 크지? 기니피그, 기니피그. 아, 기니피그? 아, 캐럿 한번 기니피그 줘봐봐, 먹는 거. 아유, 귀엽다. 어, 단 거 먹는 거 봐요. 눈은 좋겠다. 겁이 없네. 야, 대단하다. 오, 원충 크다. 따뜻해, 아리따뜻해. 순하네. 엄마도 한번 만져보게 돼? 아, 귀엽다. 그치, 좋대. 참, 동물들은 좋아하지. 아유, 너무 좋았어. 네, 귀여워. 재밌겠다. 유치원에서 미니피그 키우는 건 저물었어요. 그렇죠. 와. 덴마크의 유치원은 한국과 환경이 조금 다른데요. 진짜? 자연과 최대한 밀접하게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아이들한테 진짜 좋겠다. 우와. 그중 덴마크의 숲 유치원이 유명한데요. 뭐야, 이거 숲이 유치원이야? 자연에서 그냥 풀어놓는 것 같지. 우와. 1950년대 덴마크 엘라 플라타우 딸이 숲에 가서 놀았는데 집중력, 뭐 건강 뭐 이런 것들이 효과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때 이제 숲 유치원이 처음으로 탄생을 했고. 와. 진짜? 자연에서 배움을 얻는 와. 숲 유치원은 장작을 패거나 불을 피우는 야외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주도적인 삶에 대해 배워요. 야, 저런 것도 시켜? 날카로운데? 아니 근데 잘 가르쳐주면 다치지 않아요.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가르쳐주면 애들은 조금씩 조금씩 쓰면서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아... 나는 저런 경우 너무 찬성이에요. 어차피 배울 거 미리 이제 네. 알려주는 그쵸. 것도 나쁘지 않죠. 네. 동물을 키우는 것도 생명의 소중함과 책임감을 키우는 교육이에요. 동물 키우는 거는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한국에서 이런 거 유행했었는데. 아, 저런 게 한국에 있었어? 네. 닭 보러 왔어? 닭에도 깜짝 놀랄 만한 교육법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게 뭐야? 뭐지? 달걀? 어? 뭐야 봐. 어? 어? 진짜? 아, 진짜? 진짜? 유치원에서 닭을 잡아요. 어? 어? 아, 진짜? 에이, 설마. 그냥 잡는 거. 비트는 거 말고. 에이, 설마. 닭을 삶고 털을 뽑고. 여보!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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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어떻게 해서 식탁에 올라오는지 아, 그, 과정을. 그 과정을 보여주기 아. 위해서. 로빈이네 반은 아직 어려서 못 해봤었고 아마 올해에 그 닭 잡는 거를 보게 될 것 같아요. 대박이다. 진짜?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지 않을까요? 벌써부터 알려줘야 될까? 처음에는 이거 되게 충격적이다. 이게 공포잖아요. 저 우리가 잔혹 동화에서 그래서 이거 피도 나오고 이거 보면은 닭 못 먹는 거 아닐까? 생각했고 했는데 다른 친구들 한 친구들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니까 그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 자체가 없어서 닭이 있었다 없었다. 그리고 이제 식사가 됐다 아. 이렇게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단순하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뭐 의미가 있으니까 하겠지. 이 사람들 다 이렇게 잘 컸는데 그래서 우리 그냥 따르겠다. 덴마크의 그래서. 교육 방법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먹게 되는 거다라는 거 알려주려는 것 같은데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요. 있지, 있지. 혹시 호 있으세요? 호? 나는 찬성이다.